안녕하세요. 제주 총각입니다. 제주도를 생각하면 멋진 자연 풍경과 사람들의 여유가 떠오르죠. 도시의 답답한 삶을 정리하고 제주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제주가 괜찮은 곳이긴 하지만 제주의 삶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주에 잘 정착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주에 온 지 몇 달 만에 제주를 떠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 말은 제주가 모두에게 이상적인 곳은 아니라는 뜻이죠. 우선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보면 제주의 집값은 서울보다는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낮지도 않습니다. 집값이 꽤 높은 편인데요. 제주는 육지와는 다르게 연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개념인데요. 이 말은 제주에 정착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월세는 진짜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시내권은 전세 매물도 없어서 전세를 찾으려면 시내권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차가 없으면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스가 다니긴 하지만 자주 다니지는 않고요. 시내권만 돌아다닌다면 버스도 나쁘지 않지만 버스를 타면 기본적으로 이동시간이 두세 배는 더 듭니다. 자차로 이동하는 게 생활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매달 기름값도 꽤 들어가고 차가 문제가 생기면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운전하는 건 정말 지옥 같지만 제주에서는 차도 별로 막히지 않고 멋진 풍경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마다 뭔가 드라이브하는 것 같은 상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운전이 저절로 좋아지게 되죠. 주거지와 자동차보다 더 중요한 건 먹고 사는 일이죠. 제주에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엄청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내 경력에 맞는 괜찮은 직장이 별로 없는데요. 나는 경력에 맞지 않아도 월급만 주면 일하겠다 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주에 일자리를 찾으려고 기획서까지 빡세게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급여가 낮은 곳에서도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경력도 있고 일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나는 제주와 맞지 않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주에 있는 회사는 육지에서 지원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만약 뽑힌다면 그 사람이 그 일과 100% 맞기 때문인데요. 육지에서 지원을 하면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선 합격을 해도 제주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제주에 오더라도 쉽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면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저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제주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급구 말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제주에 올 거냐? 제주에 살 거냐? 이런 질문을 10번 이상 받았습니다. 결론은 육지에서 제주에 있는 직장을 찾는 건 진짜 어렵다입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직장은 어떨까요? 서울의 깔끔한 사무실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아주 열악한데요. 이게 정말 사무실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기대치를 많이 낮추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제주가 한때는 전국에서 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였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제주가 발전하면서 그래도 지금은 급여 수준이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그렇다고 서울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제주로 이주한다면 평균적으로 급여는 이전보다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급여는 낮은데 집을 구할 목돈이 필요하고 차도 마련해서 유지해야 하고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죠. 내가 기필코 제주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서울에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제주로 직접 와서 경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선 주거지가 제주에 있어야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생기고 제주 생활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를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해서 제주에 가면 무조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주에 잘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몇 달 만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키워드를 여유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단조로움, 심심함, 지겨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던 분이 제주에 오면 처음에는 이 여유로움이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지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사람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육지에서 제주로 이주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뭘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일을 만들어서 하고 주말마다 제주 곳곳을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냥 가만히 여유를 즐겨도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바쁘게 사는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저는 제주에 처음 왔을 때 6시가 되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들 가볍게 칼퇴를 하는데 저만 자리에서 괜히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했던 거죠. 제주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불안감을 떨치고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요. 여유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분이 제주에 잘 적응하는 것 같고요. 왁자지껄 사람들과 함께 그래! 와! 예! 이렇게 즐기는 걸 좋아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싫어하는 분들은 제주에 적응을 잘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의 수가 워낙 많아서 제주에서 직접 생활해보고 제주 생활이 나에게 맞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주 어디에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가 남았죠. 이건 이번 편이 반응이 좋다면 다음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그동안 제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즐겁고 행복했을 때도 있고 굉장히 슬프고 우울했을 때도 있습니다. 뭐 제주건 서울이건 육지건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제주가 진짜 좋은 건 환경이 좋다는 건데요. 언제나 산에 갈 수도 있고 바다를 볼 수도 있고 멋진 풍경을 볼 수도 있죠. 이게 제주에 사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 사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쎄요. 모든 분들께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환경을 바꾸고 싶은 분, 그리고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분, 또는 뭔가 구속이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께는 제주 생활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가 좀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굉장히 지금은 예전에도 자유롭게 살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주에 정착하겠다는 건 삶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깊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주에 오래 살게 되면 다시 이제 원래 삶으로 돌아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오랫동안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품 소개만 주로 많이 하고 제주에 대해서 별로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제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